이렇게 요 두께를 세 개의 무늬단으로 좀 두껍게 해봤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무늬단으로 했고, 지금 실은 이쪽에 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 또 이쪽에서도 앞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런 무늬. 요렇게 와줘야 되는데, 요쪽 방향. 요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바로 여기. 등판의 왼쪽 부분 시작할 때 우리 요거 해봤지요?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사선을 만들면서, 계단을 만들면서 무늬를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는 그 과정. 생각나시지요? 우리 그거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다 해봤던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후다다다 같이 해볼게요. 우리 28개의 고, 요 마커 표시한 그 다음부터 28개의 고 주르르르 왔다 갔다 해서 무늬단.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쪽에 4개의 무늬단 만들어준 것처럼 이쪽도 4개의 무늬단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만들어주고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연결했던 거. 이거 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등판의 왼쪽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서, 이렇게 4개의 무늬단 연결해주면서 사선으로 이렇게 탁 올라가는 작업을 했던 거. 이거 기억하실까요?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28코 다시 여기까지 딱 와 있는 상태예요. 이건 어쨌든 한번 해본 거니까 조금만 더 후다다닥 진행을 해볼게요. 그냥 내려가면 섭하고 전 코에 전단에 이렇게 있었던 여기를 이렇게 살짝쿵 꿰어서 내려갔었던 거, 이거 기억하실까요? 살짝쿵 이렇게 찔러서 그 다음에 내려간 계단 코, 여기 벌써 사용이 된 코 말고 계단 내려가서 여기 첫 번째 코, 여기 반코를 꿰어서 셋을 걸어주고 왼코만 빼주고 왼코로 두코 통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둥코 하나 만들어주고 편물은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리면 아 하고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바늘이 걸려있는 요 실가닥이 있는 코는 기둥코예요. 요거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요거는 또 아니고,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코, 28번째 코. 오, 요거 대자보처럼 기억나지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로 가줄게요. 여기 이렇게 반코 깨어서 빼뜨기 이랑뜨기로 또 쭈루루루 지금 한 코, 두 코 했고요. 세 코 이런 식으로 또 28코 돌아가시고요. 한번 돌아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28번째 코까지 오면은 그 전단에 무늬단에 요렇게 또 들어갈 때가 있지요? 여기 슝 깨어서 아래로 쑥 내려와서 사용이 된 코 말고 그 옆에 코 반코를 깨어서 먼저 빼주고 뺀 코로 고리 통과. 그 다음 기둥코를 만들어주고 편물을 돌려주고요. 볼게요. 여기 기둥코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코 첫 코처럼 보이지만 여기 아니고 여기가 바로 여기가 첫 코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반코 끼어서 이랑뜨기 하는 걸로 또 쭉 가서 쭉 돌아오는 방법으로 해서, 자, 요렇게 다시 보면은 하나, 둘, 세 개의 무늬단까지 했고 나머지 네 번째 무늬단까지 한번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단차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코수가 맞으니까 일자예요. 이렇게 당겨져서 그런 거고,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붙일 거니까 하나, 둘, 세, 네 개의 무늬단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일단 다시 그 다음 단을 위해 또 일로 와볼게요. 마지막 코까지 야무지게 깨었고요. 다시 여기가 좀 멀어 보이지만 우린 여기로 가야 돼요. 자, 이쪽에서의 첫 코 확인은 당겼을 때 구멍이 뽕 뚫리면 사용이 된 코고 여기라는 거. 그리고 여기 멀어 보이지만 그냥 감은 섭섭하니 여기 살짝 꿰고 가줄 거라는 거. 자, 이렇게 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멀어 보여도 우리 원래 이렇게 붙는 거니까 상관없으니까 너무 의심 말고 걱정 말고 푹 찔러서 셋실 걸고 살짝 빼주고 실로 두 가닥 통과. 또 이렇게 당겨주어야 또 이렇게 붙는 맛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쪽은 이제 두 개의 코씩 올라가야 되니까 그 옆에 있는 코도 이렇게 반 코를 깨어서 이렇게 빼뜨기 이랑뜨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네 개의 평단만 한 코씩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두 코씩 올라간다는 거, 조금 더 이렇게 사선이지게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고 편물을 돌려준 다음, 지금 여기서부터는 우리 두 개 코씩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 코 맞고요. 여기가 첫째 코 맞아요. 이것도 사실 한번 했었어서 기억이 사물사물 떠오르시길 바래요. 여기 첫째 코, 여기 첫째 코 이렇게 두 개 코씩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코 끼어서 두커 이런 식으로 또 쭉 갔다가 쭉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시 오면은 이렇게
끝에까지 정말 끝쪽에 여기 두 개의 코가 숨어져 있다는 거. 진짜 티가 안 나죠? 요렇게 하나는 당당하게 보이는데 요거 건너뛰기 쉬워요. 여기 편물 돌려서 우리가 애매하게 여기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여기 꿰야 되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코스 확인하고 도안 체크하면서 이렇게 꿰어서 빼뜨기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 다음 요 두 코, 여기 사용이 된 코 말고 요 두 개 코 늘려줄 거라서 반코 빼뜨기, 그 옆에도 반코 빼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만들고 돌리고 돌려준 이 상황에서 바로 여기 기둥코 말고 여기 다 꿰는 거예요. 반코 꿰면서 또 쭉 가주도록 할게요. 자, 요번 단도 한번 슝 갔다가 슝 왔는데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 코 여기 살짝 숨어있는 여기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왜 여기 타고 안 내려가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요거야. 요렇게 평단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인데 요렇게 타고 왼쪽으로 이렇게 사선이 져서 올라갈 때는 솔직히 딱히 거슬리지 않으면 안 해도 그닥 상관은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혹시 이 부분이 좀 거슬린다 아니면 이 코가 조금 헐렁하게 짜여서 여기가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코 걸치고 내려가서 이 코는 처리를 하고 그 옆에 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그냥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내려오셔도 돼요. 요거는 상황 봐서 진행을 해보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사슬 하나 올리고 돌려서 진행을 하고 지금 올라가는 쪽은 지금 무늬단 하나 두 개 있고 지금 세 개를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네요. 총 여섯 개의 무늬단을 쭉 한번 사선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두 코씩 늘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무늬단이 이렇게 깔끔하게 사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었지요. 자, 이제는 평단으로 무늬단 세 개를 올릴게요. 그냥 정해진 코스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 개의 무늬단 쭉 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단의 평단을 떴어요. 이렇게 딱 합쳐지는 요 부분을 보면 조금 더 편하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무늬단을 떴고요. 이제는 정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렇게 떠가면서 무늬가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왼쪽 앞판을 보면은 우리는 이쪽에서부터 떠내려가서 과정이 좀 다르긴 한데 요렇게 무늬가 있었던 이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즉 왼쪽 조끼의 앞판과 같은 코스로 진행을 하되 대칭이라서 반대쪽이라서 반대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52개의 코를 쭉 이랑뜨기를 해서 일단 한번 가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52개의 코 왔고요. 다시 52개의 코를 가줄 건데 지금 여기 하단부에 15코를 제외하고 요 마커 다음 코부터 여기까지 위쪽의 코가 총 75개의 코니까 혹여 지금 코스 맞춰보실 때 이렇게 다 세는 게 어려우시면 이쪽에서 반대로 남는 코 세서 어쨌든 전체 코스를 맞춰주는 걸로 체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을 쌓아 나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이 져서 올라가는 형태로 코스는 두 코씩 줄이면서 올라갈 건데요. 제가 지금 좀 해봤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 52개의 코로 무늬단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개 코를 줄여서 50개의 코로 줄였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수 두 개를 남기고 올라갈 때 얘와 얘 이렇게 두 개 코를 헤아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 코도 이렇게 두 개 코를 남겼어요. 얘와 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코를 확인하고 사슬 하나 만들고 돌리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두 개 코를 줄여나가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이렇게 생긴 이 계단이 12개가 될 때까지. 우리 왼쪽 조끼 앞판에서 벌써 했던 과정이에요. 그때는 늘렸었고 지금은 줄이는 거예요. 슝 줄여서 한번 12개, 계단 12개 될 때까지 계속 줄여볼게요. 이 끝에만 잘 체크를 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계단을 한번 쭉 만들어 봤는데요. 12개의 계단이 맞는지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쭉 줄여서 마지막 여기는 요 마커가 있는 곳 다음부터 여기 끝까지 30개의 코가 되게끔 반대쪽 조끼의 앞섭과 같은
같은 높이예요. 그렇게 한번 맞춰보았고요. 저는 한번 쭉 갔다가 쭉 왔어요. 이제부터는 여기 다시 또또또또또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 앞라인을 정리하면 조끼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요. 자, 가볼게요. 여기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자, 28, 29, 그리고 마지막 여기 V코의 반코 이렇게 30.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 쭈루루 내려가는 계단은 우리 계속 해왔던 거 있죠? 여기 코를 살려서 이렇게 계단을 같이 걸어서 타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꿰어서 그 아래 계단이 두 개임은 머릿속으로 꼭 인지를 해주세요. 요거는 사용이 된 코니까 사용이 안 된 코에 찔러서 실걸어 빼오고요. 뺀 코로 두 코 통과하고 그냥 내려가시면 안 되고 여기 한 개의 코가 더 있다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코를 해결해야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다시 내려가고 싶을 때는 여기 코를 이렇게 살짝 걸어주고 아래에 여기 남아있는 두 코 중 첫 번째 코 끼어서 실걸어 빼오고 두 코 통과 그리고 여기 코 하나 더 있다는 거. 계단마다 두 개의 코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또 이렇게 꿰어주고 아래 코 내려가고 두 코 다 빼주고 한 개의 코는 더 챙겨주고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계단을 또또또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거의 평지까지 내려왔죠. 계단 다 내려오고 짠 요렇게 어머머머 요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다음에 이쪽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남은 코스 그대로 채워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 틀은 다 잡아 주었고요. 우리 반대편 요거 왼쪽에 조끼 앞삽을 보면은 요렇게 이제 단차를 두어서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기만 딱 잡아주면 되는데 요쪽에는 단추구멍을 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개의 무늬단만 평단으로 가줄 거고요. 혹여 단추 달 생각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섯 개의 무늬단 평단으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이 세 개의 무늬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단추구멍을 만들어 볼게요. 실은 여기 이렇게 완전 끝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단추구멍을 만드는 공간을 잡아가면서 뿅뿅뿅 세 개의 단추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완전 끝이기 때문에 제가 8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렇게 첫 코부터 꿰어서 10개의 코만 가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의 코만 가지고 사슬을 3개. 그 다음 3개의 코를 걸러줄게요. 이렇게 사용이 된 코를 제하고 사용이 안 된 코 하나, 둘, 3개를 건너뛰고 네 번째 코로 들어가서 다시 반코를 꿰어서 이렇게 이랑뜨기를 해주면 지금 원래 이 8호 바늘을 뜨는 게 15코인데 우리가 지금 10코에 3코에 1코 14코 사용했고 15번째 코까지 이렇게 사용을 한 후에 여기에 다시 표시를 해줄게요. 이제는 다시 10호 바늘로 바꿔서 그 다음에 다시 빼뜨기 이랑뜨기로 10개의 코를 가줄 건데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코는 빼뜨기 이랑뜨기 벌써 해줬으니까 요 다음부터는 아무리 바늘의 호수를 바꿨더라도 요게 세 번째 코겠죠? 자 이렇게 세 번 요렇게 세 개의 코가 하나 둘 셋 가주었고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요렇게 열 개의 코 구멍과 구멍 사이에 10개의 코, 그 다음 사슬 3개 다시 만들어주고 자 사용이 안 된 코 3개 거르고 네 번째 코는 다시 하나, 다시 10개 가볼게요. 둘,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다시 사슬 3개, 3개의 코 거르고 네 번째 코로 요렇게 일단 몇 개 코만 더 이렇게 가보고 자 저는 요렇게 단추구멍 3개를 만들었고요. 사실 지금은 제가 당겨서 그렇지 뭐
다음 단부터 하면은 별로 눈에 띄지는 않으니까 일단 혹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단추 안 다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 마감은 6개의 벽난 문이 딴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3개밖에 안 하고 단추 구멍 만들었지요? 계속 이어나가서 3개를 더 만들어서 6개를 채워줄 건데요. 이쪽에 단추 구멍 쪽에 왔을 때는 뭐 그냥 쭈루루루 반코씩 이랑뜨기 하다가 여기 단추 구멍 있는 사슬도 그냥 반코씩 이랑뜨기 해서 쭉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평단 3단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평단 무늬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이쪽 라인도 완벽하게 끝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랑뜨기가 아닌 요 빼뜨기 전체를 꿰는 방법으로 해서 마감을 지어주기만 할게요. 자, 가봅시다. 이렇게 부이코 다 끼워서 빼뜨기 하는 거 맞아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끝까지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이 라인 쭉 따서 마감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예쁘게 해보세요. 자, 여기 완전 마지막 15코 저 8호바늘 사용했어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안전을 위해 사슬을 하나 더 만들고 실을 잘라줄 건데 조금 한 15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서 일단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감을 짓고 살짝쿵 접어보면 조끼다 싶은 모양으로 완성이 됐지요. 저는 지금 나머지 마커는 다 빼고 겉면을 표시한 마커만 계속 여기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어깨 부분과 넥라인만 정리를 하면서 이음을 해주면 되고요. 일단은 그 전에 여기 남겨놓은 요 실을 정리를 하고 단추를 연결하는 작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최대한 티가 안 나게 살짝살짝 이동을 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요렇게 옆 라인을 쭉 타고 최대한 멀리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정리하고 반대쪽도 정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단추를 달아볼 건데요. 우리가 벌써 단추 구멍을 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게 달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서로 겹치게끔. 그리고 이 끝단을 꼭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이 정도 됐을 때 이 단추 구멍이 세 개의 코로 돼 있었으니까 가운데 여기쯤이겠구만 하고 살짝 빼보면 오, 정확하게 집혔는데요. 이 여섯 개의 무늬단 중 가운데여야 되니까 세 개 무늬단 걸러서 그 다음이 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번째 코 여기 아래에서는 열두 번째 왼쪽에서는 세 개의 무늬단 지나서 여기에 요렇게 꽂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단추의 가운데가 오게끔 이렇게 달아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도 또 12개의 코를 지나서 뽕, 12개의 코를 지나서 뽕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돼요. 실은 남은 실을 이용해서 달아줄 거고요. 적당히 잘라서 여기서 실가닥을 뽑아서 사용을 해줄게요. 저는 두 가닥만 뽑아줄게요. 그리고 단추 달 때 가장 중요한 거 기본인데 혹시 모르실까 봐 여기 바늘귀가 여기 통과하는 바늘로 고르셔야 돼요. 자, 단추 다는 방법은 딱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딱히 요렇게 딱 요렇게 정해놓은 위치로 나온 다음에 요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X로 예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단추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단추를 이렇게 달았는데요. 단추를 달고 꼭 한번 요거 다 단추를 잠근 다음에도 이 아래 하단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잘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12코 지나서 또 나머지 단추도 달아주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정이에요. 이렇게 어깨를 연결하고 넥라인도 같이 정리를 해주고 이쪽 어깨까지만 연결하면 끝! 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남은 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요. 요렇게 어깨, 넥라인, 어깨 요 정도 감안해서 요렇게 한 3배 정도의 실을 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넥라인 내려가는 거 감안해서요. 하나, 둘, 셋. 3배 정도 실을 남기고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 요 실을 이렇게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요 실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입었을 때 기준으로 왼쪽 어깨부터 정리를 할게요. 요렇게
이렇게 겉면에서 연결을 할 거라 이 무늬단 단수가 너무너무 중요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M하고 L은 둘 다 12개의 무늬단이고 S는 11개의 무늬단을 연결해 주셔야 되고 방법은 동일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 마주 봤을 때 일자로 무늬단이 고르게 정말 개수가 딱 맞는지 한번 헤아려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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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로 12개가 맞는지 이렇게 잘 연결이 될 건지 헤아려 보다 보면은 요 끝이 약간 사이즈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 요거는 왜 비슷하지? 제가 전에 만든 것들은 여기가 조금 얇고 여기가 좀 더 두꺼웠는데 이것도 쬐끔은 그렇군요. 요 정도의 차이는 살짝 스킵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바늘을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 등판 부분이지요. 서로 연결할 편물의 위쪽에서 먼저 연결을 할게요. 자, 우리가 연결할 때 사용할 코는 서로 딱 마주 보는 코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 있고 여기 부 있고 여기 부 있고 여기 부 있고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할 건데 요 중간에는 코들이 정말 잘 보여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마지막 코들은 쬐끔 코라고 하기 좀 애매하게 약간 애매하게 생겼지요? 얘네들도 이렇게 강제 소환 요렇게 V코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요렇게 V코 이렇게 요렇게 V코다 해서 연결할게요. 여기 위에 우리 V코로 사용하기로 한 여기 코 여기 기억하고 여기 코 기억하면서 이쪽 경계에 살짝 돌려서 약간 뒤쪽에서 여기 V코 있지요? 옆구리 V코 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살짝 보낼게요. 요 정도의 실은 나중에 숨겨줄 수 있으니까 묶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요. 자, 다시 아래쪽 편물에 연결하고 싶은 편물에 첫 번째 V코 우리 요렇게 V코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V코를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꽂아주었어요. 쓱 당겨오고요. 자, 이제 다시 진짜 연결할게요. 살짝 당겨보고 일단 위쪽에서 우리 V코로 사용하기로 한 코가 저는 요렇게였어요. 요렇게 요 옆에 코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진짜 연결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당겨주고요. 착착착. 다시 아래쪽 편물에 V코로 사용하기로 하고 요는 요렇게였어요. 옆에 V코랑 비슷한 모양이면 돼요. 그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꽂아서 첫 번째 무늬단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 상황이에요. 살짝 이렇게 당겨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늬단으로 갈게요. 두 번째 무늬단 요렇게 있지요. 위쪽 편물에 V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아래쪽 편물에 V코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지금부터 진짜 연결이니까 이렇게 살짝 당겨서 모양을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이 무늬들이 완벽하진 않아도 얼추 일자로 보이게끔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세 번째 무늬단 이렇게 출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 편물에 첫 번째 무늬단 V코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위아래 위아래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꽂아서 슝 당겨주고 아래 편물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합쳐주고 이것도 위쪽이지만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한번 쭉 해볼게요. 위아래 위아래 자 이렇게 쭉 오면은 저는 이제 두 개의 무늬단이 남았어요. 여기 세 개 남고 여기 두 개 남으면 틀리신 거예요. 다시 살짝 풀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보여지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예쁘게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힘들게 조끼를 만든 보람이 있겠죠? 여기가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에 V코 이렇게 잘 보이니까 보이는 그대로 꽂았고요. 요 아래쪽, 아, 얘 또 애매하군요. 애매한 아이는 무조건 강제 V코 소환, 이렇게 V코처럼 보이게끔 살짝 쥐어서 당겨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약간 여기가 조금 더 넓다 싶지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실을 끄는 게 아니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오, 꽤 깔끔하게 연결이 됐지요? 안쪽도 이런 식으로. 오, 전혀 이음새 없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연결이 됐어요. 자, 지금 이 폭은 지금 여기서 마무리 지음은 끝이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다시 이 실은 돗바늘을 빼고 자, 원래 사용하던 10호 바늘을 가져와서 이 넥라인을 정리를 해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깨 라인과 첫 번째 계단 사이에 여기 쏙 들어간 여기에 일단 바늘을 꽂아서 적당하게 꽂아서 새로 시작할 거야 하고 실을 당겨 오고 우리 그 전에 계속 해왔던 그 방법 있죠? 여기 타고 내려가고 여기 타고 내려가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줄 건데 일단 여기 타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뿅 찔러서 그 다음에 타고 내려갈 곳이 어디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여기를 타고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고 실 걸어서 빼고 펜실로 통과 통과 그 다음 다시 여기 걸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를 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주면 되네요. 여섯 개만 일단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평화롭게 안착. 자, 여기 이렇게 앞뒤로 확인해서도 깔끔하게 연결이 됐으면 이쪽 가줄게요. 여기에도 이렇게 약간 이 무늬단 위에 이런 공간들이 있죠. 여기를 끌고 넘어갔더니 튼튼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한번 타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옆에 이 공간을 살짝 걸고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살짝 딸려오는 여기요 일로 들어가 볼게요. 뿅 들어가서 실 걸어서 빼우고 펜실로 두가닥 통과 그 다음에도 여기 걸고 여기 통과 여기 걸고 여기 통과 여기 걸고 여기 통과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여기 통과 슉 여기 걸고 여기 통과 셋 여기 걸고 여기 통과 넷 여기 걸고 아이 좁아 여기 걸고 여기 통과 다섯 자 이렇게 다섯 개 오 깔끔하지요? 자 이제 다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말 하면 막 짜증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 걸고 여기 통과 여기를 이렇게 딱 걸어주면 이렇게 딸려오는 여기 살짝 벌어진 데 있지요? 여기 통과 자 보세요. 여기를 걸고 여기 땅 뒤면 여기 달려오는 구멍 뽕 여기 통과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거 나름 엄청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짜증내시면 안 돼요. 자 여기 걸고 여기 딱 딸려오는 이 구멍 거기입니다. 찔러서 빼고 두고 통과 찌르고 구멍 돌격 실걸어 빼고 두고 통과 여기 실걸고 구멍 찌르고 실걸어 빼고 두고 통과 그리고 여기 실걸고 구멍 보이지요? 찌르고 두고 통과 자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코를 올라가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어깨를 확인하는 방법은 겉면 기준으로 세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단을 다 올라온 것 같아서 그 옆에 만만한 코 하나 일단 찌르고 실을 걸어서 일단 쑥 빼오고 요 남은 실을 다시 돗바늘 연결. 여기서부터 연결하면 되는군 하고 딱 헤아린 다음 아까와 방법은 똑같아요. 혹시 약간 벌어져 있고 약간 애매해졌어도 V 모양의 코를 찾아서 위에 편물부터 V 코를 꿰고 아래쪽 여기 좀 애매하니까 요렇게 V 코라고 해야지 하고 이렇게 꿰고 통과. 첫 번째 연결은 조금 뒤틀릴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한번더 해주셔도 돼요. 이제 두 번째 무늬단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지요? 부이코, 부이코. 이렇게 무늬 잡아가면서 또 끝까지 가볼게요. 혹여 너무 쫀쫀하게 이 부분이 된 분들도 이렇게 살짝 필수 있고, 너무 느슨하게 되면 조일 수 있고, 이 부분은 마감하기 전에 조절하시면 되고요. 요 끝부분이 깔끔해야 진정 마무리지요? 여기.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설프다 싶으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실이 돗바늘에 꿰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쪽을 꿰어서 말끔하게 이 부분이 딱 라인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더 해보세요. 그리고 남은 실은 저는 이 안쪽에서 요렇게 살짝쿵 살짝쿵 움직이면서 좀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의류니까 이렇게 대충 숨겨서 잘라주면 분명히 세탁하다 빠질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 땀을 찝어서 묶어주고요. 묶어준 실도 살짝 숨겨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 이제 헤라나조끼 다 완성을 했어요. 어깨를 딱 연결하자마자 탁 입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따뜻한 느낌, 포근한 느낌 느껴지시길 바라고요. 만들자마자 저기다 넣어두는 옷이 아니고 항상 손 많이 가는 그런 일상에 자주 쓰임이 있는 그런 옷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